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제 나흘째이자 단오를 하루 앞둔 오늘도 강릉 단오제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천년 축제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답게 단오극과 관노 가면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남대천 단오장 일대에 마련한 다양한 체험 행사장과 먹거리촌 등에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강릉 단오제의 대표 행사인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강릉 시내부터 단오장까지 1.5km 구간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는데 이곳에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단오날이자 축제의 절정을 맞는 내일은 단오극과 농악, 학산 오독대기, 그리고 관노 가면극 등 강릉의 무형문화가 집대성되며 연산홍 콘서트와 국립한글박물관의 사투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강릉 송정동의 해송숲 일대엔 주말 이틀 동안 강릉 해양 레저펫 가면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의 힐링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펫가족 가면 경영과 퍼레이드, 그리고 해양 레포츠 체험 대회가 이어졌습니다.